네, 안녕하세요. 상식이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. 이번 주제는 극장 좌석이 빨간 이유입니다.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영화관을 생각해 보시겠어요? 생각을 해보시면 좌석이 전부 다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입니다. 마치 약속이라던 듯 모든 극장의 좌석이 빨간색이죠.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? 먼저 빨간색은 귀족, 부유층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. 당시 상류층들은 빨간색 옷을 주로 입었는데 그 이유가 염료값이 비싸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문화생활의 일부 특권층만 할수 있었기 때문에 공연장의 좌석을 빨간색으로 했다가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시청자분들 중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. 아, 지금이 신분 사유도 아닌데 왜 아직도 빨간색을 고집하는 거죠? 그러네요. 그래서 색깔과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요. 빨간색이라는 색 자체가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영화를 볼때 관객석 쪽에 불을 끄잖아요. 그래서 스크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일부러 좌석을 빨간색으로 했다는 겁니다. 만약에 좌석이 노란색이나 파란색이거나 심지어 하얀색이라면 불이 꺼져도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객석 의자가 환하게 빛나겠죠? 그러면 영화를 보는데 집중을 방해할 겁니다.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 중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. 아니, 내가 대학로 소극장을 갔는데 좌석이 빨간색이 아닌데요? 맞습니다. 제가 갔던 소극장도 좌석이 빨간색이 아니라 나무로 된 좌석이었거든요.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. 빨간색이란 색 자체가 때를 잘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영화관이나 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좌석이 빨리 더러워집니다. 그 좌석을 매달 교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, 그 때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면 색을 통해서 숨겨야 합니다. 그래서 빨간색을 이용한 겁니다. 빨간색은 때가 잘 타지 않거든요. 그러면 또 불편하신 시청자분들 중한 명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. 아, 당신이 어떻게 하는데? SBS에서 영화관 좌석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. 겁나 더럽습니다. 그러니까 팝콘 같은 거 의자에 떨어진 거 절대로 주워 먹지 마세요. 정말로 더럽습니다. 네,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